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깊은 의식 수준에 도달한 대가들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몸을 통달하였고, 왜냐하면 그들의 몸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아주 느슨하고 편안하고 물 흐르듯이 행동하고 순응합니다. 그들은 항상 편안하고 쉽게 화가 나거나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Body awareness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고 신경질적입니다. 서양 문화는 대부분 마음이나 머리에 집중되어 있고 몸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스키즘은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a split or division between strongly opposed sections or parties. 단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서양 문화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아주 지엽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심리학, 과학에서 머리를 몸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단지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연결 고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플라시보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고, 약보다 병을 더잘 치료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능가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 하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물질주의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기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과 의식이 있습니다. 이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두 개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과학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당신은 이런 이성주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있고,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제한적인 패러다임이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몸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들의 느낌에 대해 적대시하거나, 나쁘거나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약하고 여성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남자는 감정적이지 않아야 하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서양 문화에서 취하는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이나 느낌은 당신의 이성이나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을 주도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